마이크 셋, 셋, 마이크 셋. 골프클럽 H 소리 들으면 아르르르라. H 소리 들으면 아. 목이 안 들려요 지금. 당신이 좀 해주면 안 돼? 골프클럽 H에서 보는데. 골프클럽 H 소리 들으면 골프 버라이어티 레슨. 골프 좀 잘 치자. 프로방 윤지성 프로입니다. 자 이제 봄이 왔습니다. 배우들이 골프를 열심히 나가야 되는 계절이 온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의 백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트렁크. 그렇죠. 트렁크에 있죠. 겨울 내내 4개월 내내 트렁크에 있었을 거예요. 얼어붙어 있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우리들의 레슨에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4개 3요소. 의리성 프로님 첫 번째 요소 깡이죠. 깡 하다가 쫄아서 이렇게 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아이고 오히려 그냥 더 빡. 아 자 두 번째 요소 뭡니까? 두 번째 요소 응 뭐 해야 되죠? 뭐? 아까 뭐라 그랬지? 너는 두 번째 잠깐 뭐라 그랬지? 옵생한 지 3분도 안 됐다.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지? 판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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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아 맞아 맞아. 그러면 보통 그 판돈의 몇 배 정도의 작업이 열 배 있어야 열 배 열 배 있어야 돼. 자 마지막 세 번째 요소. 응? 그 은희성 프로님이 얘기하시는 요거가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구찌잖아요. 구찌. 그렇죠. 은희성 프로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인만의 구찌 있어요? 아유 좀 백스윙 좀 네? 백스윙? 제 백스윙이에요? 아니요 그냥 아유 그냥 왜요? 왜? 제 백스윙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뭐가 이상하다고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백스윙이 좀 아 이러면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다 얘기 안 하고 그렇지 이렇게 굿즈를 좀 준비하셔서 좀 이렇게 정신없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레슨 어떤 레슨입니까? 이거 언제 올린 거야? 너무 오래 걸렸어. 이거 언제 거 거야 이거? 꽤 되셨네. 이분 골프 그만 두셨을 수도 있는데? 자, 구력 4개월이고요. 지금쯤 뭐? 날아다닐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골프의 재미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루가 멀다고 스크린 골프를 다녔죠. 문제는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필드를 나가려고 합니다. 필드 나가기 전에 연습할 겸 연습장을 방문했는데 그것 또한 신세계였습니다. 아, 내가 치는 공을 눈으로 직접 본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여태 골프를 잘못 쳤다는 걸 알았습니다. 스크린에서 없던 무지막지한 슬라이스가 모여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필드를 가는데 슬라이스 좀 잡고 싶습니다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이거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레슨일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우리 정말 급하게 신청해 주신 옆집의 멋진 오빠님. 자 지금부터 우리 은희성 프로님이 살짝 만져드릴게요. 샷! 네 지금 슬라이스 때문에 많이 그럼 고민이실 텐데 우선 첫 번째로 자 백스윙을 가서 가장 큰 문제점이 오히려 너무 아웃인으로 어퍼 들어와서 왼 팔꿈치가 이렇게까지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치키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카메라로 확인하셨을 때 뒤쪽 모양에서 왼쪽 팔꿈치가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연습 방법이 클럽 헤드를 정면에 세워놓고 수평으로만 한번 이렇게 넘겨볼게요. 수평으로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수평으로 넘어갔을 때 두 팔이 교차되는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건 이렇게 하고 계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쳤을 때는 이렇게 컷샷이 나와서 슬라이스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요. 아이언을 쳤을 때는 여기서 그대로 내려버리기만 내리는 느낌만 있기 때문에 땅에 맞는 거죠. 그래서 아이언은 뒷땅이 나고 드라이버는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 그래서 셋업을 한 상태에서 백스윙 가서 클럽 헤드가 이렇게 도는 여기에까지만 연습을 먼저 몇 개 딱 쳐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팔꿈치가 당겨지지 않는 걸 확인했을 때 다시 풀스윙으로 넘어가야지만이 그 모양을 슬라이스가 나지 않고 똑바로 가는 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로스 클럽 헤드를 자연스럽게 넘기는 크로스 지금 하시는 동작은 이렇게 되는 거 요거를 꼭 한번 체크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나라도 닭이 망치고요 골프도 닭이 망칩니다. 아니야. 너무 세냐? 이거 안 될 거야. 치킨은 맥주 드실 때 만드시고요. 앞으로 영원히 치킨들은 좀 안 돌아다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프로방 은희성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세냐? 나는 세냐? 센 거? 너무 센가?